네, 안녕하십니까. 준입니다. 네, 오늘은 콤비네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네는 이제 콤비네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 개념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패치처럼 관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콤비네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콤비네이터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콤비네이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제 EP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EP를 두 가지를 레이어를 해서 음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일렉트릭 피아노의 이제 마크 2. 예, 이런 소리고요. 여기다가 약간 땡땡거리는 피아노를 레이어를 해서 좀 다른 스타일의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소리가 바뀐 게 없죠? 리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컴비네이터 안에 첫 번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악기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두 번째 악기가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틸리티에 라임 믹서를 하나 넣어줄게요. 라임 믹서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 악기는 두 번째 채널에 첫 번째 악기는 첫 번째 채널에 연결을 해주고요. 라임 믹서의 아웃풋을 아코 라임 믹서의 아웃풋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음색이 바뀌죠. 그래서 이두 개의 레벨을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비네이터를 보실 때는 항상 이제 이쇼 디바이스 버튼은 밑에 이제 디바이스를 감췄다 열었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로딩된 디바이스가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름을 좀 알아보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업라이트. 네, 이렇게 해놓고요. 이두 가지를 소리를 스플릿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키 레인지를 바꾸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위쪽 레인지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네 이렇게 낮은 영역에서는 업라이트 피아노 소리가 나고요 고음 역에서는 예, 로드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일단 뭐 지금은 두 개를 레이어를 해서 음색을 섞는 게더 목적이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리즈넨은 그 트랙 뷰에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했었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 플레이를 잘 못하다 보니까 트랜스포즈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세미톤을 올리게 되고요. 똑같은 키로 치는데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게 로드만 올라가고 업라이트는 안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되고요. 업라이트에 가서도 세 개의 세미톤을 올려주면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오토펜이 걸린 어떤 EP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오토팬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그런 걸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스는 소리를 쓸게 아니기 때문에 믹서에 들어가는 소리 라인은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LFO의 모듈레이션 아웃풋을 로타리 1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지금 라인 믹서 3, 그다음에 로타리 1번을 타겟을 1번 팬하고 2번 팬에 이것도 로타리 1번으로 갈게요. 이 팬에 똑같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지금 LFO 레이트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올려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로타리나 이런 데는 로타리 버튼 이런 거에든 어떻게든 어사인을 하셔서 원하시는 거를 이제 상상력에 맞춰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콤비네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NXT를 세 개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 두 개만 하죠. 일단 뭐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하나는 빼고요. 그다음에 Thorsins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라인 믹서가 있어야 되겠죠. 소리를 머지를 해줘야 되니까 라인 믹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리즌을 처음 쓰면서 예전에 이제 기가 스튜디오를 잠깐 썼었는데, 잠깐 아니죠. 꽤 오래 썼었는데, 기가 스튜디오 이제 샘플 자체가 에디팅이 이제 키 스위칭이라는 게 들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키 스위칭 기능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샘플 하나를 로딩을 해서 두 가지 주법에, 그런 악기들을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요. 리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NNXT를 아무리 살펴봐도 키 스위칭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콤비네이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샘플 로딩을 제가 오케스트라 사운드 뱅크에서 바이올린을 로딩을 해볼게요. 일단 하나의 샘플은 제가 일반적인 스트링 샘플을 로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샘플은 제가 피치카토 주법을 로딩을 했습니다. 일단 연결을 좀 해줄게요. 이거를 원에다 넣어주고요. 두 번째 거를 인풋에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믹스 아웃풋을 이쪽으로 넣어주고 하면 지금 그냥 그 스트링 소리가 강해서 지금 피치카토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이거 제가 레벨을 줄여주면 네, 들리시죠? 네, 이렇게 일단 섞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스위칭을 어떻게 하느냐. 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 NXT1, 이거에 로터리 1을
receive notes로 바꾸겠습니다. 요것도 receive notes로 바꾸고요. 대신에 요거는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값을 바꿔줄게요. 2라고 0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이고 로터리 값이 강해지면 세지면 0이 되게. 그래서 요거를 일단 0으로 놔주고요. 기본으로를. 그다음에 ST2는 리시브 노트를 빼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뭐 어떤 거 눌러도 안 돼요. 어떤 거 눌러도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소울이라는 신스가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이 소울은 한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버튼 1을 C1으로 잡아주겠습니다. C1으로 잡아주고요. 소스를 modifier에 버튼 1으로 잡아주고, amount를 100, destination을 cvout으로 잡아줄게요. 탭을 하셔서 뒤로 가셔서 모듈레이션 아웃풋에 CV1이었죠. 아까 제가 CV아웃으로 잡아줬으니까 이거를 로터리 1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C1 키가 들어올 때마다 이 버튼이 눌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지금 노트가 원래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C1 키를 누르면 NXT2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플레이고요. C1 키를 누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